사찰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조직적 사찰이 있었다고 했고 노무현 정부 때의 사찰은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해킹으로 화이자 백신 원천 기술 탈취를 시도했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국내 시설에도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인사를 두고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청와대는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군이 동해 인근 민간인 통제선 안에서 CCTV로 탈북 남성을 발견해 3시간 만에 검거했습니다. 최전방 경계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충남 보일러 공장에서 온풍기 바람을 타고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집단 감염이 일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400명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영국에서 치명적인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 확인됐습니다. 해당 바이러스는 영국발 변이처럼 전염력이 높은데 항체와 백신 효과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부들의 교수의 위안부 비판에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